죄가 마음에 말을 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속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입으로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표출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술책을 보면은 죄가 마음에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면은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1절부터 4절입니다. 막 그림같이 보여줘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뭐예요? 알면 이긴다 그런 거죠. 마귀도 알면 이기잖아요. 알면. 1절부터 4절까지가 독특한 거니까 여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죄가 마음에 말을 겁니다. 먼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거는 의역하면은 죄가 우리가 뭐라고 속삭이냐면 괜찮아,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그죠?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일반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죄가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뭐,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런 거야. 괜찮아.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같은 내용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 시편하고 로마서하고 되게 연관성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시편의 내용이 로마서에 되게 많이 인용이 됐고 바울도 시편을 굉장히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시편 엄청 좋아하셔서 이사야하고 시편 인용했고 그다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는 로마서 갖고 종교개혁한 줄 알죠? 아닙니다. 실제로는 시편 갖고 모든 무장을 다 하고 시편의 용어로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로마서로 설명한 거예요. 시편이 그렇게 파워가 있다고요. 시편에는 혁명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뒤집어 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1절 같은 표현이 로마서 3장 18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이게 어디에 인용된 거예요? 이게 오늘 나오는 36편 1절의 내용이라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라. 그 의인 없나니 뭐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얘기 쭉 나오는 맥락이죠. 그 맥락에서 로마서 3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또 인용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뭐 괜찮은 거야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의인 없이 다 죄인이다 그런 것 갖다가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다 죄인인데 뭐 다 그런 거지.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거. 그게 마귀의 첫 번째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런 거예요. 감추고 숨기는 거. 그래서 우리 에너지를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에너지가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합리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 그걸 이제 악인이 꾀 그러는데 꾀를 써가지고 자꾸만 합리화시켜. 뭐 말도 안 되는 것도 합리화시키고 그게 뭐 요즘에 내로남불 뭐 이런 말도 하던데 합리화에 모든 애들 다 써요. 또 두 번째는 숨기는데 감추는데 모든 에너지 다 쓴다고. 드러나지 않아 들키지만 않으면 돼 속이면 돼 뭐 이러고 그런 거죠. 그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이런데 에너지 다 쓴다니까요. 그럼 되는지 알고. 그리고 원래는 이게 미워함이라는 게 심판인데 이게 죄거든요. 죄. 죄를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언어 유희를 하는 거라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죄라는 말 잘 안 쓰대. 죄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뭐 언어폭력이라고. 죄가 왜 언어폭력이야? 그래서 죄를 이상하게 바꿔버려. 상처라 그러고. 뭐가 상처야? 죄지. 약점이라 그러고. 나에겐 그런 약점이 있어. 도둑질하는 약점이. 그 죄지 그게. 부족함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그 잡혀가는 애들 보면 다 질병이래. 나 병이 있대. 그게 무슨 병의 죄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그 표현을 갖다가 완화하는, 미화하는, 순화시키는 이런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인생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과 행동이 악해지겠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그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 마음에 죄가 속삭인다니까요. 합리화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키지만 하는데 그리고 잠깐만 이게 순화시키고 미화시키고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도 엉터리고 행동도 엉터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죄의 공장이 돼버려요. 악의 공장. 요즘에 대량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막 한번 나오면 막 떼거지로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죄악의 공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 되어서 죄를 막 산출해내요. 이게 건들면 이렇게 흠뻑 젖어 있는 거 있죠? 짜면 죄가 나와. 툭 건들면 죄가 나와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은 도다.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뭐 남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사람이 그래요. 이게 보면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예외가 없다니까.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 7장.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은 끝없이 악만 만들어내는 악의 공장이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그런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거기 뭐가 나와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악의 공장이라는 거예요. 죄의 공장.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뭐 기대는커녕 인간은 그런 거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 이거 하나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숨어서 다 죄짓고 숨어서 악의 공장이에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한테 속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속기 왜 속아? 바보예요? 사람은 그냥 악만 만들어낸다니까요. 웃으면서 악을 만들어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거짓을 말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5절부터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것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영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은데 시편 37편 31절에 나온 마음의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걸음이 실족함이 없다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실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인간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1절, 4절까지 내용 봤죠? 인간은 죽어라 합리화시키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악에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은 뭐냐? 헨리 마틴 얘기했잖아요. 31살에 죽은 선교사님. 나는 그 헨리 마틴의 얘기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그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라고. 하나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자기를 안 쳐다봐요. 하나님 성품을 쳐다봐요. 그 내용이 뭐죠? 인자와 진실. 인자, 헤세드, 진실, 에메트. 굳이 말하다 인자 뭐에 가까울까? 이건 은혜죠, 은혜. 사랑, 그죠?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은혜죠, 은혜. 그 다음에 에메트가 뭐예요? 그 faithfulness, 주님의 신실함, 주님의 선하심. 신실하신 그런 거 있죠. 변함이 없다고, 진리라고. 그거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대요. 여기 사람과 짐승 그러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수사법 중에 하나인데 메리스무스라고 뭐 혹시 뭐 알 필요도 없지만 궁금한 사람들 보면 메리스무스라는 표현법인데 사무엘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극단이죠. 양극단을 말해가지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도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이고 또 뭐 있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신다 뭐 모든 걸 공급하신다 그런 뜻이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삶 전체를 주관하신다 뭐 이런 걸 베리스무스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 그러니까 다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내용들 봅시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저 있잖아요. 그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라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모두 좋은 게 다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바라보면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죄의 속삭임. 안 들켜. 숨기면 돼. 숨기면 돼. 사람만 속이면 돼.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합리화의 자리에서 씻음의 자리로 하나님께 가면 씻겨져요. 우리 막 더러운데 가리는 게 아니라 씻겨진다고. 부끄러움이 있는데 덮어주신다고요. 감춘다는 의미보다도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고요. 덮어주신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7절이에요. 7절. 날개 그늘 아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 잠깐만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주의 날개 그늘 그러면 독수리 날개 잠깐만 생각해요. 뭐 독수리 날개에서 이렇게 보호해준다. 닭 날개로 생각해요. 뭐 닭이 날개 펴가지고 뭐 병아리 보호해주고. 너무 동화책을 많이 읽었어. 그죠? 우리가 아래층에 KFC가 있다고 잠깐만 치킨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 주의 날개 그릇 그늘 그러면 주의 날개 그늘 그러면 무조건 뭘 생각하라고요? 속죄소. 속죄소가 뭐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는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다 금칠하고 뚜껑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뚜껑에 뚜껑. 뚜껑이 속죄소인데 뚜껑에 스랍 천사 둘이 날개를 이루고 있어. 양쪽에서. 그런 거 공간이 있죠. 스페이스. 그 공간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 또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래서 한자로 시은좌. 그죠? 시은좌. 요즘 잘 안 쓰는데. 그래서 가끔마다 애들 이름에 시은이라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임하는 애예요. 그냥 쉽게 그냥 은혜. 이 은혜 그러지 뭘고. 시은이. 이 시은이나 이 은혜나 같은 거거든요. 뭐 관심도 없지만 하든가 그래요. 그리고 시은좌 그런다고.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6절에는 뭐라 나오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시은좌라고. 그게 속죄소예요.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7월 15일에 유대 달력으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거라고. 그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공간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천사가 날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죠. 그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게 시은 자리, 은혜의 자리라니까 거기에. 거기에 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김 받고 그다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덮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잠깐만 치킨 생각하고 독수리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죄 씻음이에요. 죄 씻음. 그러니까 감춤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씻음이라고. 해결이 됐다. 그리고 부끄럼도 가려진 거죠. 덥다. 원래 그 속죄소라는 뜻이 덥다라는 뜻이 있어요. 덥다. 덮어버리다. 수치를 덮어버리다.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가려지냐고 그게. 그러니까 가리려고 가리려고 해도 부끄러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잖아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우리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씻음이 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공급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은혜의 공급이 있다. 7절 읽었죠? 공급이 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인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은혜 공급이 있다는 거죠. 풍족함과 복락의 강물.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공급이 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빛이 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이 뭐냐면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라니까요. 어떻게 찾으면 인간의 꾀예요. 우리 어떻게 우리가 뭘 알아 우리가. 노하우를 어떻게 하냐. 하우투를 몰라요 우리는. 다만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저기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빛이 있다고. No where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억과 기록이라고. 그래서 신명기 내용이 뭐예요? 맨날 기억하라, 기록하라, 그죠? 뭐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뭐 어디에도 기록하고 기억하라. 기억과 기록. 뭘 기록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 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그 옛날에 그 책에 있는데 얼마 전에 내 서점에서 봤는데 중보판이 또 나왔더라고. 1등석 승무원이 쓴 책인데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일본 여자분이 쓴 건데 아키코? 아키코? 미즈키 아키코라는 1등석 오래 했던 300만 명 이상 뭐 승객을 잡혔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석 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등석 손님은 펜을 빌리지 않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면 펜 빌리죠? 펜 하나 주세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맨날 이코노믹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1등석 어쨌든 여기는 상징적으로 얘기합시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들은요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펜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 기억하려고. 기록하려고. 그래서 절대 펜은 빌리는 게 아니에요. 몸의 일부야. 여러분도 지금도 펜이 없는 분들 있죠. 아, 한숨이 나오네. 그죠? 뭐 녹음한다고 이렇게? 예. 녹음한 걸 잊어버리죠. 뭘 녹음을 잔뜩 해놨는데 어디 했는지 모르지. 기록. 그 책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펜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특별한 거래. 그리고 발작적으로 한대. 요즘에 뭐 어쩌다 그런 거 있대. 어쩌다 어른 뭐 이런 거. 어쩌다 기록해야 돼. 이게 다 어쩌다 인생이야. 그러니까 기록과 기억이 없으면 다 어쩌다예요. 어쩌다 결혼, 어쩌다 출산, 어쩌다 회사 들어가는 입사. 오늘도 어쩌다 새벽에도 나온 분들이죠. 어쩌다. 보니까 왜 월요일만 나오는 분이 왜 화요일에도 나왔지? 이상한 분 계시네. 예. 날짜 계산을 잘못했는가 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쩌다예요. 어쩌다. 근데 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 보면 어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스탠바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그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 왜 어쩌?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 모든 구원과 은혜와 생명은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뭐 기록의 민족 아니에요? 기억의 민족 아니에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쭉 가는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계속이죠. 10절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 거죠. 공급받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힘과 은혜가 생기면은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그 다음에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주기도도 나오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거죠. 11, 12절입니다.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보호하는 방법 중에 대적을 어리석게 만들지 대적을 두렵게 만들든지 뭐 대적을 교만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대적이 잘못해서 이길 때가 훨씬 많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다 그래. 내가 잘한 거는 한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대적이 잘못한 게 99쯤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하나 모를까. 6.25 때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남침했죠. 남침. 아, 여기 젊은 애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침인지 북침인지 그걸 잘 모르더라고. 왜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래.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이래. 어떻게 그렇게 어휘력이 없어. 그 제가 얘기를 했죠. 똥침으로 외우면 되다가 똥침으로. 예. 그죠. 목적지가 침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침이 아니라 똥침이지. 그런데 애들이 헷갈리지 않더라고. 손가락 침이 아니고 똥침이다. 뭘 쳤어? 남쪽을 쳤어. 그래서 남침이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침인지 북침이 헷갈리면 항상 똥침으로 외우면 돼요. 그죠? 절대 안 틀려, 절대. 아, 이거 뭐 옛날에 상식이었는데 요즘 젊이들이 어휘력이 떨어져가지고 잠깐 북침이래.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그것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약자잖아. 그죠? 약자, 뭐, 팩트, 폭력, 그럼 팩폭 이러잖아. 북한 침공, 그러니까 북침이래. 예, 혼돈하지 말고요.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북한이 3일 만에 서울 점령했습니다. 그냥 막 밀고 나서 대전부터 뭐 다 날아갈 뻔 했는데 이상하게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물러 있었다고요. 이유가 뭔가. 그것 때문에 정비할 시간도 생겼고 방어망 구축도 되고 특별히 맥아더가 날아와가지고 미군이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됐죠. 만약 그 계속 밀려붙으면은 미군 참전 많이 결정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어려워졌을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볼 때 교만함이야 북한군의 교만함. 3일 만에 딱 왔더니 서울 점령하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옆에 박헌영이라고 그 남쪽에 있는 노동당 그 당수가 있었거든 남노당. 20만 되는 남노당이 봉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갈 것도 없다고 가만히 있어도 다 넘어온다고. 그래서 나중에 박헌영 전쟁 끝나는데 죽었어. 거짓말했다고. 이거 오판한 거죠. 교만함.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또 하나는 무서워서 그래서 두려워서. 너무 쉽게 밀리니까 이거 함정 아니야? 뭐 함정 무슨 못 넘어 함정이야. 근데 이것도 또 그래. 너무 쉽게 보내서 함정이라는 얘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제일 좋은 게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뭐 딴 거 있어요. 대통령이 전쟁 났다는 소리에 좀 무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첫 번째 했던 게 가서 기도했다며. 들어가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왔대요. 그죠? 저는 뭐 그 기도의 힘이 있다고는 좀 믿습니다. 그죠?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부전선으로 막 밀렸는데 춘천에 육사단이 있었는데 육사단은 안 밀렸어. 압도적인 군사력이 밀고 오는데 거기 육사단은 우리 교회 그 김주환 소령이 거기 있죠. 육사단 엄청 자부심 있어. 육사단. 거기서 버티고 있었다고. 김종호 장군이 거기서 3일을 버텼어. 우리 같으면 그러죠. 아니 서쪽 무너졌는데 동쪽 그 지키고 있어 뭐 할 거냐고. 근데 동쪽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보급만 끊길까 봐 전진을 못한 거였다. 난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3일 버텨주고 물론 뚫렸어요. 그것 때문에 정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국 무너질 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 맡은 자리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잘 충성하다 보면 그 버팀이 믿음이잖아요. 애무나. 그 버틴 것이 전체적으로 다 살리는 큰 유익한 힘이 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구원해요? 악으로부터 보호할 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남은 자들이 헌신하게 만들어 충성하게 만들어.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대적을 어리석게 만들고 대적을 교만하게 만들고 대적이 오판하게 만들고 이게 전쟁 때니까 우리가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아는 얘기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없겠습니까? 있죠?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하나님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합리화시키는 뭐 죄의 속상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공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언제나 풍성함. 그래서 가난한 자 없게 만들고 억울한 자 없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계산 못하잖아. 우리는 잘 몰라서 악이 있어요. 악의 세력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게만 하면 된다.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소에 관한 찬양합시다. 보혈 찬양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